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면 인격도 그만큼 완성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디 나이 들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아마도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독립심이라고 한다면 결국 독립심은 생존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아이에게 한번 골라보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켜서라도 작은 임무를 주기도 하고 명령보다는 권유나 제안을 하고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도 나서지 않고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봐 주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걸 좀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린 자녀의 독립심을 길러주는 다섯 가지 방법인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는 제 몫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물론 이렇게 우리처럼 나이 들어서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이죠. 사지가 모두 정상으로 달려있고 겉모습 또한 멀쩡하지만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이 배우자라면 꼼짝없이 늘 곁에 묶여 지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발목에 차고 사는 것이나 진배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의존적이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다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라도 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사람을 아주 징글징글하게 괴롭힌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 아예 아주 대신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저 혼자 있는 것조차 불안해서 아예 사람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곁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고 하지만 자기 편하자고 하는 짓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경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없을 게 분명합니다. 마치 상대방을 몸종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항상 대기 모드로 곁에 있기를 바라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줄 모른다는 핑계로 자신 없다는 구실을 대면서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만 하지 전혀 배워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저 입만 놀리고 상대방이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길 바랄 뿐이니 그래서 더 미울 수밖에요. 이쯤에서 아내분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오르시겠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사람 따라 자신을 바꾼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아주 껌딱지처럼 붙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질려서 쉽게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존적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태도를 바꾸는데 아주 능합니다. 상대방의 취향을 따르고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의 마음을 사는데 노력을 해야 하니까 일관성 없이 자신을 사람에 따라 막 바꿉니다. 사람을 잡아 곁에 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는 짓인데 이러면서 자신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 희생조차 마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사람이 질려 떠났을 때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게 되죠. 아니, 내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신을 하는 거야? 의존적인 사람은 인간관계가 정리되었을 때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그렇죠. 떠난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헤어진 배우자, 애인 찾아가 해코지하거나 무시무시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버려진다는 생각을 참지 못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만나면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 친해지고 하는 것인데 의존적인 사람들은 인간 사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자연스러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졌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는 것을 게으치 않는 것이죠. 의존성이 강해지면 전혀 두 개의 다른 극단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복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의 극단이라면 반대편에 있는 극단은 상대를 잡아두기 위해 복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려다 보니 당연히 심리적, 물리적 폭력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실컷 두들겨 패놓고서는 사랑해서 그랬다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바로 강한 의존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경계선이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지켜줘야 할,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경계선이 존재하죠. 뭐 물론 이 선을 지키지 않는 가족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상대에 집착하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상대를 붙잡아 두기 위해 드리는 자신의 노력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거든요. 자신이 뭘 하든 상대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신에게 매달려 살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관계를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과 답답함 그리고 속박감, 구속감을 느끼게 되어서 아, 이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가 아니로구나. 벗어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의존적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더 집착하는 강박을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의심도 하고 막 몰아붙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의존성이 너무 강하다 못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면 내가 너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상대를 괴롭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인생이라지만 그것도 일방적이면 곤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혼자서 아주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시고 또 너무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